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죠. 설날 끝나고 주식시장이 또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까지 코스피 올랐다고 그러면 지금도 코스닥까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샀던 게 바로 뭐예요? 종가에 샀잖아요. 이닉스예요. 자, 시간에 그냥 마이너스 3% 나왔잖아요. 자, 이닉스를 우리 추가 매수 때리는데 얼마에 때리냐면 32,500원부터 35,000원 사이, 무료 이빠이 좀 타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 인사이트는 우리 매수가 그냥 1%나 보합 던져버리고, 드림 인사이트 판돈 가지고 모두 다 어디다 때려버린다. 이닉스에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자, NK맥스가 시초가 3,050원 나왔잖아요. 쌍마감한 시간의 약세, 마이너스 2% 산 사람 시가부터 다 조져버리십시오. 아직 안 판 사람은 2,065원 현재 거 다 던져버리고요. 자, 이닉스가 31,700원 나오고 있습니다. 32,000원부터 35,000원 사이 쭉 깔아주십시오. 깔아놓으면 돼요. 들어오면 땡큐 생각 받읍시다. 자, 우진엔텍이 상장되고 난데 7월 1차 날아갔잖아요. 상가 치고 치고 올 지금 플러스 20%까지 초급등이고, 우진엔텍 타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7거래일, 상장일 7거래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현대힘스에요, 현대힘스. 예, 현대힘스 이것도 좀 모아갈 만합니다. 예, 그렇게 차원이 모아주십시오. 현대힘스가 지금 플러스 8% 9% 나오는데, 뭐, 좀 기다려가지고, 한 플러스 2, 3%까지 기다리면 안 빠질까 싶네요. 자, 현대힘스가 막 바로 상한가 들어갔네요. 딱 보시면 상장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삼, 사, 오, 육, 7일차잖아요. 요즘 신기주가 항상 가장치가 패턴 따라가거든요. 현대힘스가 바로 누가 선배였죠? 바로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우진엔텍 보시면 요즘 커드러블 상한가 때문에 따라잡은 애들 개미 골로 보내고 하잖아요. 하나, 둘, 삼, 사, 오, 육, 7일차 상한가잖아요. 우진엔텍 날아가니까 뭘 박아라? 현대힘스 박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 시간 몇 시냐면 3시 17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격에 뭘 사야 되느냐면 이닉스를 사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싱그지 이탁기법이에요. 싱그지 이탁기법이 바로 뭐냐 또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그러면, 우진엔텍이 상치고 난 뒤에 이날 2월 1일 날 딱 사면 그냥 먹거든요. 이 이탁기법이라고 그래. 신규주에서 통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현대힘스 따라갖고 따라갈 것이 바로 뭐죠? 포스뱅크가 며칠째예요? 하나, 둘, 삼, 사, 오, 6일차. 포스뱅크는 지금 사기 힘들어요. 아까 우리가 현대힘스 박았어야 되고, 지금 포스뱅크 못 사고 지금 뭘 사야 된다? 이닉스를 사줘야 됩니다. 이 기법 바로 뭐다? 신규주 연타 기법이다. Give it to me like... 자, 우리 구독자님들 트로이카란 말 들어봤습니까? 여배우 3인방, 여배우 트로이카 말고요. 여배우 트로이카라고 이야기 답변을 주시는 분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에요. 과거 70년대 80년대 여자 배우 3인방, 음악을 후끈 달구었던, 남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했던 여배우 3인방 누구의? 정윤희, 그 다음에 유진, 그 다음에 장미. 이 여배우 3인방을 우리 트로이카라고 그랬는데, 주시장의 트로이카는 바로 뭘까요? 은행, 정권, 건설 이랬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입사했을 때 그때 정말로 정권주가 얼마였느냐, 5만원 정도였어요. 그때 우리 사주 받으면 다 웬만한 정권주가 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주 팔아가지고 그때 강남에 좋은 데 가면 5만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시점이 약 50만원 30만원 할 거예요. 그때 은행주는 얼마였느냐, 은행주 약 2만원 했어요. 조은행, 한일은행 이런 게 2만원, 정권주는 5만원, 건설주가 좋았어요. 건설주는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현대건설보다 더 비싼 가격이 바로 뭐예요? 대림산업이었거든요. 이렇게 과거 90년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자,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수혜주가 달라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가 많이 올라갔을까요? 대전. 노무현이가 수도를 옮긴다 해가지고 대전에 땅을 많이 가지고 회사가 많이 올라갔고요. 노무현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떤 주식이? IT, 테란도가 막 탄생될 때였어요. IT 관련 기업이 대폭등, 그래서 IT 버블이 나왔죠. 골드뱅크, 버출태, 새로운기술, 장미디어 이런 거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뭐가 많이 올라갔을까요? 개별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원개발주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 부산에 있는 기업도 많이 올라갔어요. 부산에 근거지를 둔 기업. 대통령과 어떤 정책 이거 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주시장에 조금은 신경 쓴다 이렇게 보여요. 왜? 자기가 총선에 대해서 식물 대통령 안 되기 위해서 이불로 공약을 막 난발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 투자가들에게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나 주시장 계속 침체가 나오니까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다 라고 말을 하든지, 우리나라 K-디스카운트다 라고 하니까 일본 주시장 가서 학습해 와가지고 PBR 저 PBR 이 관련 정책도 내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개미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잘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검찰청에 있거나 또 공무원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은행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론 아직까지 현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명퇴돼 가지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예인 날린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은행원들이 싫어했을까요? 자, 은행이 정말로 이 이자 수익 가지고 사상 최고로 큰 수익을 냈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수익 내면은 보통 은행에서는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팡팡 주고 명퇴금도 팍팍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제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막 밑에 참모들에게 알아보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행제세가 거론은 된적 있지만 도입돼서 시행된 나라가 없거든요. 이거 독재거든요. 저 금융을 막는 거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입 경제도 아니고 공산주의 경제도 아닌 거잖아요. 요걸 딱 들어먹으니까 그냥 은행 너거 알아서 겨 하니까 은행들 알아서 우리는 올해부터 명퇴금을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너스를 작게 주겠습니다. 눈높이를 국민 경제와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은행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막 싫어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재미난 현실인데요. 우리 같은 또 주식쟁이야 또 은행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 자, 은행주에서 가장 좋은 주식, 은행주의 삼성전자는 바로 KB금융입니다. 과거 3위 국민은행이죠. 일봉 보시면 48,900원에서 66,500원 단기간에 약 2주간 초급등 나왔고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돈이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돈이 막 풀려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갈 때 코로나 시기에는 이 KB금융이 얼마였을까요? 2020년 이때거든요. 이때는 얼마? 35,000원 했어요. 역으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2018년도 서브프라임 이전에 정점이 69,200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KB금융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자, 그 다음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움직이죠. 저 코로나 시기 때 바닥을 찍고 다른 주식이 열나게 날아갔는데 2020년 당시 은행주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제 42,900원이고 서브프라임 이전에 최고 정점 55,500원이 이것도 역시 돌파 가능성 크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은행주 본다고 그러면 우리금융지주예요. 자, 우리금융지주 보면 이거는 약간 다르죠. 이거는 2020년에 바닥을 찍고 최근에 2022년에 16,350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은행 본다고 그래 뭐가 대장이냐면 KB금융과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주식 바로 뭐다? 우리 금융지주.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을 잡아줘야 됩니다. 월봉 고점 보시면 16,450원 충분히 뚫을 확률이 있죠. 이걸 목표가 얼마? 2만 원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행주에 그동안 관심이 안 가졌다고 그러면 한 번쯤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금융지주 꼭! 지금 이제 오늘도 충분히 살 시간 나왔어요. 14,2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4,780원이거든요. 자, 우량주는 5일선 조정이에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한번 밀릴 때 계속 내려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한번 밀릴 때 뭐해라? 잡아야 됩니다. 당구어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유자금 빚내서 하지 말고요. 또 거액으로 큰 돈으로 주식하시는 분 삼성전자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아요. 하지만 우리 금융지주도 매수해라.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